마지막 40번 아니구나 41번 있구나. 파울 디스턴스 이거 권력거리라는 건데 내용을 조금만 써줄게요. 권력거리라는 건 이스터 용어래요. 사용되는 용어인데 언급하기 위해 뭘 언급하기 위해서냐면 How widely 얼마나 널리 불평등한 분배가 뭐해? 힘에 힘이 얼마나 널리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는지가 여기까지가 주어야 받아들여지나요? 멤버들에 의해서 어떠한 문화에 됐니? 그걸 말하는 거래. 권력거리가 뭐래? 쉽게 얘기해주면 불평등이 얼마나 수용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됐죠? 분필 빨리 바꿔봅시다. 빨리 새 걸로요. 노란색이랑 색깔만 되니까. In relate to the degrees 정도에 연관해서 봤을 때 어떤 정도냐면 그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옵니다. 결국엔 이 정도를 설명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이것이 아 이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정도에 어떤 정도냐면 더 적은 힘을 가진 멤버 한 사회에 더 적은 힘을 가진 멤버가 받아들인대 그들의 불평등을요. In power 힘에 대한 불평등을요. 그리고 고려한대요. 그 불평등을 규범으로써요. 즉 불평등이 얼마나 수용되는가 라는 거 부연 설명은 뭐야? 즉 힘이 적은 이가 권력을 힘이 누군가는 더 세게 갖고 누군가는 적게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겠지. 됐니? In cultures with a high acceptance 권력거리가 어때? 권력거리의 높은 수용도 예를 들어 인도, 브라질, 그리스, 멕시코, 필리핀스. 자 여기 인도 같은 경우 옛날에 이런 제도가 있었죠. 뭔지 알지? 즉 그러니까 권력거리가 높다라는 건 권력거리가 수용도가 높다 높다라는 건 불평등을 잘 받아들여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문화에선 사람들이 예시를 보여주는가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다고 equal 동등하다고 보여지지 않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정의되고 할당된 위치를 갖는 거래. 너는 높은 사람, 너는 낮은 사람 딱딱딱 배정되어 있다고. 어디서? 사회계층 속에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근데 낮은 수용도의 문화에서는요. 권력거리의 낮은 수용도의 문화. 선진국이라고 좀 보면은 좀 애매한데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요. 사람들이 믿어요. 아 말도 안 돼. 불평등이라는 건 should be minimal.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어휘 잘 봐. 그리고 계층적 구분이라는 것은 여겨서 보여줘야 돼요. 단지 모두 하나로 편리함을 위한 하나일 뿐인가 오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네가 부산해야겠다 네가 조금 더 일 잘하니까 하지만 너랑 나랑의 사람은 평등한 거야 이렇다라는 거겠지. 됐니? 사회계층 어쩔 수 없이 그냥 편의를 위해서만 있다라는 거야. 됐니? 정치 여기 전리 잘해. 그래서 불평등을 잘 받아들이고 뭐래 다시 정리해주면 딱딱딱 정해진 계층이 존재. 근데 권력거리가 낮은 수용도에게서는 불평등 네버 절대 안 돼. 사회계층이라는 건 편리함 때문에. 그래서 이거 꼭 정리해. So
English culture, 이제 권력권이 수준이 낮은 문화에서는요, there is more fluidity. 유동성이 높다라는 건, 야, 이게 참 중요하다. 저런 거 바꿔서 내 확률이 높죠? 유동성이 높다라는 건 여기가 이제 뭔가 flexible하다는 거겠지.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동성도 많다는 거지, mobility. With a social hierarchy, 즉 사회계층 속에서 되게 융통성이 많을 수 있대요. And it is relatively easy. 그리고 이건 되게 가져와 상대적으로 쉬운데 의미상적이겠죠? 딱 보니까 쏟아버리니까 개개인이 좀 봐봐 올라가는 게 진주어 뭐가? 사회계층을 올릴 수 있는 게 되게 쉽대요. 기반을 둬서요. 뭐에 기반을 둬서냐면 그들의 개개인의 노력에 기반을 둬서 그리고 성취에 기반을 둬서 사회계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대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지금 요약 좀 볼게요. 문화 높은 수용도, 권력거리가 높은 문화와는 다르게 근데 이 문화가, 높은 문화가 어디래? 사람들이 willing to,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이 문화와는 다르게 낮은 수용도를, 권력거리가 낮은 수용도를 가진 문화는 허용합니다. 더 많은 모빌리티가 일어납니다. 유동성을요. 그들의 사회계층 속에서 허락한대. 됐죠? 이것만 정리하면 이 내용은 게임 끝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고 40번까지도 끝내도록 할게요. 됐지? 끝!